목사님께서 점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엔진 오일부터. 교환을 하시는 게. 아, 엔진 오일은 네, 교환을 해주시고요. 다음 브레이크 오일.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 자, 냉각수 한번 보겠습니다. 쌍용 뉴 코란도 C 차량이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오랜만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2016년형 15년 최초 등록한 차량으로 2.2 익스트림 차량이고요. 먼저 주행을 했을 때 첫 느낌, 현재 오르막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2.2에 배기량을 얹고 있는, 확실히 이 배기량값 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이 2.2 모델은 오르막에서도 이 악셀링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더라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잘 치고 올라갈 만큼 아주 좋은 힘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 차 자체의 힘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전이 정말 편하다는 이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속 성능, 뭐 악셀을 깊게 굳이 밟지 않아도 살짝만 발을 얹고 있어도 그대로 가속이 쭉쭉 이루어지는 만큼 이 운전을 할 때 어떤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하나 더,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차량이죠. 이 차량과 동급이라 볼 수 있는 현대의 기아차들, 투싼과 스포티지들이 있죠. 그 차량들 실제로 이와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면 올류 투싼과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스포티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 차량들의 이 정도 주행거리,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79,000km입니다 위와 유사한 주행거리의 차량들을 구입을 하시려면 최소 1600에서 1700만원 선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보다는 대폭 저렴한 1130만원의 가격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동급의 투싼과 스포티지와 비교를 했을 때 많게는 5-600만원, 적어도 4-500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뭐 옵션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갖추고 거기에 파워라는 부분 역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보이는 차들이 식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코란도 C를 타신다면 그 역시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리 상태가 아주 수준급인 이런 차량인데요. 주행 테스트에서 아주 좋은 인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의 소모품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소모품 점검과 하부 점검을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기 위해 둥이모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리프트에 띄워서 소모품 점검과 하부 점검 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둥이모터스 사장님께서 점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뉴코란도 C 2.2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 배기량은 속일 수가 없지요. 자, 먼저 엔진오일부터 필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부장님? 자, 교환을 하시는 게. 아, 엔진오일은 네, 교환을 해 주시고요. 일단 빼도 되겠다, 어차피 교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엔진오일은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레이크 오일 테스트기로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 예 두 칸 예 브레이크 오일은 상태 좋습니다. 다음은 냉각수를 한번 봐주시고 사장님 이 차주분께서 미션 오일을 아직 첫 교환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79,000km인데 한번 갈아주면 좋죠? 예, 교환합니다. 아, 미션 오일 교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은 일단 교환을 하는 걸로 하고 자, 냉각수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색깔이 예, 깨끗합니다. 예. 당연히 뭐 이런 식의 녹물이 나올 수는 없고 녹색을 띠고 있는 아주 깨끗한 냉각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권대리가 아반떼 MD 어제 입고된 차량을 한 대 타고 오는데 그 차량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바쁩니다. LET220 배기량이 붙어있죠. 확실히 배기량의 포스 역시 무시하지 못하죠. 차대 쪽 부식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볼트류 이런 것들은 녹이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차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인트 상태 역시 좋고요. 차량 주행거리와 연식이 아직까지는 뭐 짱짱한 이런 수준인 만큼 크게 이상 유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제 주행을 했을 때에도 잡소리라는 부분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장님 누유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유무는 전혀 없습니다. 벨트 상태도 좋고 네. 아주 깨끗합니다. 연식이 아직 짱짱한 만큼 뭐 하부는 크게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역시나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뭐 엔진이고 미션이고 자 그럼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 드레인을 하고 교환을 마치면 아마 본대리 차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자 먼저 엔진 오일 드레인 자, 아주 시원하게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 교환 작업 들어간 다음 미션 오일을 바로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 이 스포티지알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 요거 흡기 클리닝 하는 겁니다. 아 디젤차 흡기 클리닝 한 번씩 해주면 좋죠. 네. 자 여러분 디젤차를 타시는 분들은 흡기 클리닝을 한 번씩 해주면 소음과 진동 출력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흡기 클리닝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 주기가 배 이상 길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안 해주셔도 되지만 시내주행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4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는 만큼 디젤차를 타시는 분들은 신경 써주셔서 아주 큰 비용이 드는 이런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해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권대리가 아반떼를 타고 등이모테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란도시 작업이 끝나면 바로 아반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어제 입고된 아반떼 MD 권대리님 차 타고 왔을 때 느낌 상태 괜찮아? 네. 근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란도시의 새 필터도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울산 구독자 여러분 이 정비소 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수리도 잘하는 그런 곳을 찾는다면 등이모테스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꼼꼼하게 아주 작업을 잘 해주시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뒤에 촬영 대기 중인 차량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만큼 하나씩 일정이 바쁘긴 하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여러분들께 하루 한 대씩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모터스 건드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상품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